근데 지금자님이라고 해야 일단 뭐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오늘 우리 책상 해보자면서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자는 보리를 찍으면은 이 껍데기 말고 그 안에 껍데기 있잖아요. 고도한 껍데기 그걸 갖다가 또 채로 쳐야 채로 치가지고 매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누룩 밟을 때 동그랗게 하지 누룩처럼 해가지고 곱판에 이제 얇게 하면서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꼬재기 끼가지고 내가 옛날에 쭉 처마 밑에 넣어놔 놓거든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또 그 이제 등겨불로 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엄마들이 하는 거 한 일주일씩 이래 구웠거든. 근데 요새는 영천이 공장이 있어가지고 공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재래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구워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떼야 돼. 그걸 떼어가지고 또 일이 진짜 많지. 이야기하는 것 좀 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루를 내는 게 이제 식용장 가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고명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으로 그냥 넣고 싶은 대로야 넣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마금님한테 꽃감 갖고 온 걸 가지고 조청을 구워가지고 아까 고추장 좀 담으면서 이제 그것도 넣으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꽃감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걸 해가지고 삭히면은 약간 시금한 맛이 나야 진짜 시금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장에 그런데 좋으니까 완전 소화제가 떠오르는데 진짜 지금 보리밥에 비비고 먹으면 배가 금방 터질 텐데. 그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금장이라는 게 제가 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경상도 말로 시금하다는 말이 시금하다 그런 거는 시 약간의 신맛도 돌고 단맛도 있고 하여튼 오묘한 그 표현하기 어려운 맛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금하다. 할머니들이 옛날 어릴 때 기억에 들어보면 시금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말을 많이 들은 거. 그래서 아마 시금장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리 중에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체험 잠깐 만드는 걸 보시는데 그 재료들도 아주 고급 재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식 중에 꽃감이 직접 들어가거나 이런 요리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나금님 연산이 갖고 계신 꽃감도 참조하시고 우리 또 우리 수록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리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할 거니까 그걸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우리 나금 연산님한테 잘 얘기하면 꽃감 몇 개 또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그래 진행을 해요. 감사드려요. 자 우리 오신데 번호 사드려요. 번호가 추첨해도 하나씩은 가져갈 거라서 아무거나 도전해. 야, 오래간만에 리터로 왔습니다. 리터로 좀 옷이 이제 좀 요거 드리고 8부입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54살이고요. 대구에서 온 전일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안에 갈비 데인 건 아닌데 따라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왔는데 그 전부터 그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걸 보고요. 저 스타일이 아주 치밀하게 요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대충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자연적이면서도 쉽게 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덤부렁 김치 그거 소개하실 때 이러면 좋네. 난 북한식 그 아주 이렇게 담백한 그런 김치 좋아하는데 새콤하고 그런 잘 익은 김치 그런 거 소개하실 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나금식 하다가 양파 절임 뭐 이런 거 하실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쉽게 하는 요리를 소개하실 때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본 적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보양식이 또 되나 약식을 먹어가지고 약밥을 먹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가입은 밴드 모임도 가입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예. 하나 뽑아주십시오. 예. 오, 아까 전에 그분 33번. 아, 여기 33번. 아, 그. 아, 그분 나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우리, 여, 아, 예, 하나만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소개도 하시겠지만, 예, 우리, 저, 태경 한식 뷔페 예, 사장님 대표이십니다. 이거, 저, 뭐, 특별히 따로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그, 맥가이브시고요. 뭐,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못하시는 게 없고, 더더욱 감사하고 고마운 일은, 진천 우리 맛집 여기서 사실 진천까지 거리가 보통 아니거든요. 거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나 그냥 우리 사모님, 순옥 여사님 콜이라면 그냥 예, 뭐, 가지고 뭐 지금 여기 뭐 뜯는 것들, 이런 것들 정말로 그 성심성의껏 잘 이렇게 자연식에 대해서는 앞장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는 크다 해가지고 쌤도가 없습니다. 쌤도가 없는데 집사람 장사를 하니까 옆에서 조금 보조 역할을 내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살라가야 위험이고 아무래도 밥도 먹어주고 쫓기 나갔다니까 밥이라도 이렇게 얼굴로 가야 이제 살도 얼마에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제 지금은 따로 있습니다. 요 조금 밑에 내려가면 사거리 밑에 보면 나무 보일러 에어컨 애가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는 내 사무실은 내 지금 기울 때는 나무 보일러, 석유 보일러, 가스 보일러, 보일러를 지어갖고 여름에는 더울 때는 에어컨 이런 걸 전부 설치를 하고 이래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고 그 속에 이제 이 기르기를 옛날에 하다가 한번 털어볼 기분으로 조를 바르면 털어보가지고 다시 한번 일러서야 되겠다 싶어서 이미 진정으로 지금 기르기 농장을 또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수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일러 실어가면 요 자가 쓸 것만 한 30-40발이만 있고 나머지는 저 김에 동생이 이제 농, 저 버스 운전하다 정리 폐집하고 거기로부터 그 기르기를 걸어서 전부 이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떨어지면 가지고 내가 싣고 이래 해가지고 장사를 제가 집사람 하는 것을 많이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좀 잘 봐주이소. 네, 잘 봐주이소. 우리 저 우리 그 형님은 특별히 저 꽃감 하나 추첨. 아, 꽃감 맞아요. 꽃감 많아요. 나 보시죠. 아니 주는 게 아니고 받으셨고 추첨 한번 하죠. 아, 추첨. 저도 그냥 별로 안 드립니다. 아, 네. 야, 두 개 걸렸는데 어째야 되노? 하나 모르겠다, 나. 또 20번이야. 23번! 어머! 나왔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요것만 버리면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자, 소개 한번. 혹시 여기 가입하여 회원이시죠? 아, 그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군산에서 온 김향숙입니다. 나이는 올해 말띠 54시고요. 직업은 지금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당분간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모임을 지금 네 번째인데 제가 처음부터 오고 진천부터 가고 싶었는데 한 번을 못 갔어요. 직장생활 하니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쉬릴 때 이때 딱 걸려가지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번 네 번째인데 제가 처음으로 모임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밴드에서 얼굴들을 배다가 보니까 낯설지가 않아요. 그렇죠. 얼굴들이 낯이 있고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오래오래 정말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